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태입니다. 요즘처럼 점심때가 더워지기 시작한다? 봄 건너뛰고 바로 여름 오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빙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툴콘에서 새롭게 출시한 TIM-15K 2세대 미니 제빙기입니다. 구구절절할 필요 없이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 첫 번째, 크기와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1세대 툴콘 미니 제빙기 아이스 메이커 9 플러스는 검정색이거든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색깔입니다. 때 안 탄다와 이쁘지 않다. 이번 신형은 하얀색으로 색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상대적으로 크기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캠핑에 들고 나갈 때는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얼음 크기 조절 가능.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척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얼음 트레이나 내부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세척봉도 손이 닿기 때문에 씻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물이 올라가는 내부 관은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이번 2세대 미니 제빙기는 설정을 클린에 놓고 작동을 시키게 되면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빨아들이고 내보내고를 30초씩 총 6번 3분 동안 세척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위생 걱정을 조금 덜 수가 있겠죠. 툴콘에서는 냉각봉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니켈 도금이 벗겨져가지고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걱정은 1세대든 2세대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유의미하게 달라진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과 비교도 해봐야 되겠죠. 구형과의 비교 첫 번째, 얼음 만드는 속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라 그랬죠? 2세대에는 얼음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얼음과 큰 얼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와 장난 아니거든요. 작은 얼음 만들 때는 5분에 9개씩 얼음이 나오고요. 큰 얼음도 전작보다는 한 20초? 한 30초 빠르게 얼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작동을 시켰을 때 말이죠. 근데 이 얼음 크기는 취향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생성적인 측면으로는 맞는 말이야 이게? 얼음 생산적인 측면으로는 뭐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는 게 얼음 5분 만에 만들어주고 30초, 20초쯤 빠르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형과 신형, 전작과 이번작 비교를 하게 되면 생성되는 양 자체는 비슷해요. 총량은 얼추 비슷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컵이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얼음이 크고 작은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능을 추가로 넣어준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두 번째, 소음.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조용해졌어요. 두 개를 동시에 틀어보니까 비교가 되는 정도의 차이랄까? 전작은 가끔 작동할 때 살짝씩 거슬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이번 제품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사이즈. 구형과 동시에 놓게 되면 아 많이 작아졌구나 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품의 전면도 마찬가지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제외한 이번 제품이 직사각형이 아니거든요. 위에서 보면 살짝 꺾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유의미하게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작아졌다. 두 번째, 얼음을 빨리 만들어준다. 세 번째, 얼음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세척 기능이 추가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타사 제품들과는 다르게 저가형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각봉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얼음 만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나 총량은 비슷하다. 두 번째, 신작 가방이 흰색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방은 들고 나갈 때 쓰잖아요. 때 탄다.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은 가방에 때가 탈 수 있다.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전작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금액이 저렴한 편이니까 이제 툴콘이 가성비가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툴콘의 미니 제빙기 신형 세대를 나누기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누기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보나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세척 기능은 너무 잘 넣어줬어요. 이 세척 기능 전작 좀 찝찝했었거든요. 할 수라도 있으면은 어찌저찌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안에 튜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청소할 거야.